1번 개 등에 소금치기. 2번 개다리 길다고 자르지 마라. 너무 어려운데 이거? 자, 3번 개도 구멍이 크면 죽는다. 야, 다 처음 듣는데? 저도 처음 듣는다. 4번 개 새끼는 나면서 짖는다. 이게 다 속담인가요? 네, 다 속담이에요. 있는 속담? 네. 왜 살면서 한 번도 못 들어본 속담들이지? 이상민 찬스 써. 아, 형님, 저기 이게 개 등에 소금치기라는 거는 당연히 상민 찬스! 어, 상민 찬스? 예. 아, 굉장히 있어 보였거든, 방금. 상민 약간... 형은 틀린 말 정답 같아. 신뢰감 있는 속담이라고 한 번 보세요. 자, 개 등에 소금 치지 마라. 네. 아무리 당신이 개 등에 소금을 쳐봐야 개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얘기예요. 아, 왜? 그다음 개 다리가 길다고 자르지 마라. 네. 개 다리가 자른다고 개가 못 걷는 건 아니다. 그럼요, 그럼요. 아. 다니거든요. 어. 아, 부자. 세 번째가 어디든 구멍이 난다고 생각해봐. 정답은 4번. 아, 벌써 4번이 뭐였죠? 개새끼도. 개새끼는 나면서 짖는다. 새끼도. 이대로 가자. 개. 이대로 갔다가 가자고? 아, 네, 맞아. 어, 4번 맞나 보다. 4번 맞나 보다. 자, 황철 씨 4번 이거. 네, 아, 저는 뭐. 그대로 쓰실 거예요? 예. 다음 중 개가 들어간 속담이 아닌 것은? 예. 4번 개새끼는 나면서 짖는다. 정답! 틀렸습니다. 틀렸습니다. 아니 형 신중해야 돼. 내가 어려웠어. 아니 진짜 너무 어려워. 나는 들으면서 빠져들었거든요. 형 입이 이렇게 돼가지고 개가 소금. 아니 형 신중해야 돼. 신중해야 돼. 아니 소금 세 개 줄었어. 소금 다리. 3번. 자, 개도 구멍이 크면 죽는다. 육중환 씨. 네. 네. 틀렸습니다. 아, 제가 아까 말했는 게 맞네요. 저는 이제 저기 뭐 1번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1번으로 죄송합니다. 2번. 2번? 어, 2번? 2번. 2번. 개다리가 길다고 자르지 마라. 2번 개다리 길다고 자르지 마라. 네. 정답 1번. 왜 알 왜? 정답 1번. 왜 알 왜? 뭐 알 안 들었대. 정답이라서 정답! 정답입니다. 정답! 정답!